자,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? 네. 나 저 남자분 봤는데? 어? 안녕하세요.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. 완벽해.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?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. 야, 꼭 기회가 된다면 다음 패군 놀이자리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. 맞죠? 사실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이런 무대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여기 태국 노래자랑은 너무 분위기도 좋고 재밌게 해주고 하니까 긴장이 네 제가 긴장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용기 내서 왔습니다. 와, 이 멘트가 장인급이시거든요. 근데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멘트를 잘하시는 거예요? 아,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네, 공인중개사입니다. 와, 혹시 시흥 쪽에 좀 괜찮은 데 없어요? 어떤 곡 혹시 준비하셨나요? 나에게로의 초대라는 곡 준비했습니다. 와, 이거 엄청 와. 자, 나에게로의 초대 들어보겠습니다. 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.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는 나의 사랑, 나의 꿈.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하지 마. 멈춰지는 시간 속에 널 어둠 속에 빛처럼 말로 다가설 수 없는 너를 내게 보여줘. 어둠 속에 안주기의 빛처럼 느껴 말로 사랑하는 너를 모두 느낄 수 있어. 슬픈 나의 사랑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점수는요? 우와! 98점! 아니 그 남자친구에 그 여자친구네 둘이서 다 입으세요. 아, 아무튼 축하드리고요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왕자의 자리가 또 세 번째 만에 또 바뀌게 됐습니다.